67만 5천 방 5개 화장실 3개 잔스클리 람버트 하이스쿨 67만 5천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. 위에서 보시면 이렇게 거실이 다 보여요. 천장이 높아서 집이 덜 답답해 보입니다. 방 5개 화장실 3개 람버트 하이스쿨 최고 학군이고 잔스클릭에 위치하고요. 아쉽다면 뒷마당이 좀 작은 거 화장실이 3개밖에 없어요. 방이 5개인데 화장실이 3개라서 그래서 이 집이 조금 많이 싸게 나온 것 같아요. 67만 5천. 이렇게 양쪽에 보시면 여기가 다이닝룸, 여기가 오피스룸, 거실은 아니고 오피스룸이 되는 거고요. 여기가 1층에 화장실인데 욕조까지 다 풀로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집의 장점이 될 것 같아요. 1층에 이렇게 방이 하나 있어요. 작은 방이 있는데 게스트룸이 되는 거고 근데 여기 화장실에 욕조가 있으니까 게스트룸으로도 좋은 것 같아요. 여기가 이제 거실이에요. 한국식으로 따지면 거실이고 이 위가 굉장히 높아요. 답답하진 않아요. 그리고 여기 뒤가 창문은 나무 창문인데 굉장히 깨끗해요. 뒤에는 조금 이따 보여드리는데 이 집이 조금 싸게 나온 이유가 마당이 조그매요. 그리고 약간 막혀 있고요. 이 동네가 지금 70만 불 후반 1밀리언까지 가는 섭디비전이거든요. 근데 오늘 싸게 나온 이유가 이 뒷마당 때문인 것 같아요. 여기 거실과 부엌이 연결이 되어 있고요. 가전제품들은 다 새고로 아주 좋네요. 그리고 일하기 좋은 위치로 되어 있고요. 싱크대도 굉장히 깨끗해요. 이게 검정색이라 이거하고는 잘 어울리는데 또 요즘 유행하는 하얀색으로 바꿔도 이 나무 색깔이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. 여기가 블랙퍼스트 에어리어고요. 여기 뒷마당이 살짝 이제 보여드리면 이렇게 약간 절벽? 나가볼게요. 나와보세요. 근데 뒷마당이 작기는 한데 이걸 잘 해놨네. 되게 예뻐요. 요게 포인트네, 포인트. 파이어플레이스. 겨울에 고구마 구워 먹을 수 있는? 네. 그래서 요 공간이 좀 작다 보니까 집이 조금 싸게 나온 것 같아요. 그래도 나쁘지 않아요. 좋아요. 아이들하고 지내기에 나쁘지 않은 사이즈입니다. 좋습니다. 괜찮아요. 집 깨끗하고. 자, 그러면 2층으로 올라가 볼게요. 2층으로 올라가겠습니다. 올라와 보세요. 2층에 로프트는 없어요. 올라오자마자 이쪽에 방이 있습니다. 여기가 남동, 동쪽, 여기가 남, 여기가 남동이에요. 이쪽이 남쪽 방향이라 이 방이 굉장히 밝으네요. 아, 여기가 안방이구나. 약간 천장 지붕이 보이긴 하지만 나쁘지 않아요. 그리고 사이즈 괜찮고요. 안방 화장실도 깨끗해요. 집이 오래된 집이 아니라서 아주 아주 깨끗합니다. 이 정도면 컨디션 좋아요. 안방 바로 옆에가 안방 바로 옆에 세탁실이 있고요. 여기 또 다른 작은 방이 있습니다. 이 방도 뭐 침대 놓고 책상 놓기에 그냥 괜찮은 사이즈예요. 그러면 방이 안방, 두 번째 방, 그리고 여기 이렇게 계단, 양쪽이 다 이렇게 튀어서 밝아요. 이쪽도 작은 방. 지금 불 안 켜도 아까 불 켠 방하고 비교했을 때 어둡지가 않아요. 밝죠? 저쪽 집들은 약간 높으면서 지하가 있어요. 그래서 80만 불이 넘는 집이고요. 이쪽 집들은 70만 불대인데 이 집이 그래도 싸게 나온 거예요. 그리고 여기 공용 화장실. 2층에 이게 하나짜리라 이게 조금 아쉽네. 이게 두 개였으면 좋은데 아이들이 둘인 집은 약간 피 터지겠는데. 네, 그럼 여기 또 방이 하나 있습니다. 창문이 작고 뒤가 살짝 막혀 있어서 사이즈도 작지만 살짝 어두워요. 방 4개 있습니다. 네, 2층 다 봤어요. 애틀란타의 최고 학군 램버트 하이스쿨 3면 벽돌집이고요. 뒷마당도 예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. 방 5개, 화장실 3개, 67만 5천. 연락주세요. 부동산 에이전트 애틀맘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여기가 이제 수영장이고요. 들어온 입구에 이렇게 수영장이 있습니다. 테니스장이 있고요.